안녕하세요. 날씨운 김아린입니다. 4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16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오늘 공기가 참 쌀쌀했는데요.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계속 조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.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11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. 이 비와 눈은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. 15일 오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. 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주간 날씨였습니다.